갔다 와요. 자, 지금 이제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왔어요. 너무 좋았지, 너무 좋았지. 비가 오네. 울지 마. 너는 밤을 채워버리게. 매력 다이너마이트. 어, 진짜 매력 많아. 거기 가서 볼까? 오셨어요. 우리 엄마가 느낌. 우리 엄마 스타일. 영 나왔어요. 영 나왔어요. 기분 좋아요. 야, 너 이렇게 기분이 좋냐? 좋네. 기분이. 야, 너 누구? 너 그 혼자였나? 영호? 응. 아 진짜? 응. 기분 되게 좋네. 아 빨리 햇살 풀고 싶어. 왜? 아, 왜 기분 좋아서? 남자. 어? 좋아하는 남자 만나고도 저렇게 기분이 한 번도 좋아본 적이 없었던 거. 아 진짜 그래서 놀라워? 부럽다. 야, 지금 비 와? 어 왜? 무슨 일이 있었어? 왜? 얘기해줘. 난 에어 정리하고 올게. 얘기하고 있으세요. 어, 예. 들려, 어차피 들려야 돼. 아, 네. 일단 그냥 너무 너무 즐거웠고 오늘도 역시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진짜 별의별 얘기 다 했는데 아 대화가 왜 이렇게 잘 되지? 엄청 잘 맞아요. 그 막 취미나 막 그냥 하고 싶은 데이트 그냥 생각하는 미래에 막 그런 거 그리는 거랑 그냥 똑같은 건 아니고 다 비슷해요. 오늘은 그냥 친구랑 얘기하듯이 떠들었어요. 그래서 뭐 사진 찍는 거 내기하면서도 한 10분 보내고 뭐 운동 둘 다 좋아해서 막 닭가슴살 추천해주고 진짜 약간 그냥 사소한 얘기들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카메라 있는지도 몰랐어요. 난 진짜 우리만 있는 줄 알았어. 아, 막 직원들도 있고 옆에 제작진 분들도 다 계시고 한데 그냥 둘만의 세상이었네. 그치? 아, 근데 나 지금 나 눈치 없이 막 나만 신나갖고 에이, 야 그럼 왜 오셨겠냐? 진짜 아니 언니한테 언니. 어 맞아 눈치 없긴 하다. 민족 씨가 또 아니야. 약간 큰 언니처럼 포근함이 있어서. 비 안 오네. 아 여기 비가 안 와서. 예, 롤링 마돈나 커플. 아. 많은 예. 분들이 지금 이 둘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. 어떡해. 아, 진짜 무섭죠. 너무 좁지 않아? 비 오는 거 같은데? 이거 우리 그거 하자. 나에게서. 이거 내 로망인데. 나 비 오면 맨날 이 드립 치거든. 아 진짜? 어제 비 와요. 나에게 넌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움. 아, 계속? 아니야. 노래 계속 불러봐. 나에게 넌 해질녘 노을처럼. 저런 분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도 저 두 커플이 좀 예상이다. 저 결혼 커플이다. 아, 되고. 아 뭐야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. 소중했다.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우. 그림처럼 남아주기를. 그럼 오, 너무 보기 좋아. 이따 봅시다. 네. 이따 봬요. 어땠어요? 네. 약간 둘 다 특이해요. 이 지구상에 나는 외계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구인들 사이에서 좀 겉돈다고 생각했는데 딱 같은 외계에서 온 사람 만난 느낌이랄까? 같은 종족을 만난 느낌? 같은 종족, 그 표현 마음에 든다. 고마워요. 고맙다는 얘기를 다 듣네. 저 우리 종족 사람 만났어요. 드디어 같은 별의 사람을. 거기는 뭐 그냥 확정이네. 우리 진짜 성공한 기수인 것 같다. 근데 나 뭐, 쌩얼로 가기로 했다. 진짜로? 아,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. 쌩얼 해가지고 영식님한테 보여주고 영식님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화장 다시 하고 나오고 이대로도 해도 되겠는데 하면 나 인터뷰 쌩얼로. 근데 왜? 영식님이 아닌 것 같다고 할까? 그냥 다 이뻐 보일 것 같은데? 그 커플 아니에요 혹시? 가서 사귀기로 하고 온 거 아니죠? 들었어요 여기서 씁쓸하게 둘이 꽁냥꽁냥 사랑 얘기하는 거. 행복하면 됐죠. 여러분의 행복하면 됩니다. 말이 되게 안 나와.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는 행복해요.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?
이렇게 행복해요. 맞아, 공격도야. 아이고, 우리 가족들 다 모였네. 와, 아이고, 다 모였네. 아, 입꼬리다가 이렇게 올라와. 아, 아이고, 다 모였네. 나 선물 사왔다고, 영어를 위한 영자의 선물. 네? 이렇게 전달해 주라. 똑같이 생겼지? 뭔데? 아. 오! 이상희 씨? 이상희 씨. 한 번만 빌려. 아, 근데 닮았다. 아,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래. 첫 아니, 내가 첫 진짜 알겠어. 이게 빌려줘. 아, 그렇지. 안 돼. 저 선물 하나 해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이제 겉으로는 되게 밝고 이제 성격이 좋아 보이고 하시는데 그 그림자가 짙을수록 저는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 이제 밝게 밝고 막 하는데 뒤에 그림자는 너무 짙으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. 근데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아요. 아, 정말요? 네. 밝은데 좀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제가 비슷해요. 네, 그래서 그런 성향이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분이 뭔가 하시는 모든 얘기에 좀 공감이 좀 잘 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이해되는?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아, 나 장가갈 수 있을까? 맨날 이렇게 장난치거든요. 막 선생님들한테도. 저 벌만큼 벌어요. 저 벌만큼 벌어요. 저한테 장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나이가 먹을수록. 후회가 드려 버렸죠. 근데? 근데 왜 울어? 왜? 아니 왜 이렇게 눈물이 왜 또 울어?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자, 지금 이 상황이 이제 147번 전 상황입니다. 영재 씨가 눈물 흘리기 전 상황이요. 외국님 저랑 얘기하기로 했잖아요.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아, 방에 계셨어요? 네. 아, 피곤하셔가지고? 아, 지금 그거 괜찮으세요? 아, 괜찮아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그럼 뭐 어디 가서 얘기하지? 여기서 하실래요? 뭐 이렇게. 왜 소주 갖고 왔어? 소주 먹어? 짠 한번 먹어. 왜? 나 그거 보고 있어.
아, 벗었어요. 나 그 얘기도 했어. 응. 그러면 나요? 아, 둘이 대화했잖아. 봤죠? 도대체 누굴까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.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영호 씨였다고. 네. 그래서 조금 살짝 충격이었지만 뭐 달라질 거는 없으니까. 자신 있어요? 네. 걱정은 되지만 되게 이상한 게 진짜 자신은 있는데 자꾸 걱정이 왜 걱정이 되지? 여기서 얘기 또 다 빼셨나? 여기서 얘기할까요? 네. 되게 저는 영원님 자기소개 듣고 조금 뭔가 그런 생각이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가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내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다. 뭔가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그리고 약간 사물놀이 하시는 거 멋있다. 약간 직업에 프라이드 있으시고 이런 게 멋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날 근데 이제 첫 데이트 신청을 여자가 하라고 했잖아요. 일단 영원님이 말씀 드렸어요. 너무 일단 제일 궁금하다. 그래 그렇지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바꿨잖아 결국에. 바꿨죠. 왜냐면 두 명이 먼저 나가더라고요. 3대1이었잖아. 그러니까요. 그래가지고 약간 저도 모르게 뭐야 약간 이렇게 된 거죠. 전 처음에 옥수님이 나올 줄 알았어요. 나올 뻔했네. 나왔으면 지금 막 그 제 지금까지 인터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. 그쵸. 조금 아쉽긴 해요. 먼저 이렇게 이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더 많이. 만약에 여자가 데이트 신청해가지고 네. 제가 하자고 하면 나가주실 거예요? 뭐 지금? 내일? 내일? 뭐 그건 모르지. 그건 내가 뭐 그게 모르지? 그건 모르지. 그건 모르지? 엄청 그건 비싸다 모르지. 진짜. 그래도 모르지. 이렇게 약간 밀당을 하는 거지. 감사합니다. 아주 얘기 솔직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. 좀 원망스럽네. 왜 원망? 감사하다가 원망스럽다가 그럼 어떡해요. 선택을 똑바로 해야지. 좀 살짝 믿기도 해요. 아 진짜요? 그쵸. 안 믿겠어? 아 조금 입네. 아직 우리 시간이 많으니까요. 아 그래요? 네. 알겠습니다. 시간 많으니까 많은 거 맞죠? 아직 후반부 아니라면서. 아니 본인이 계속 왜 이렇게 그러니까. 아쉬워서 그런 거니까.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해줘요. 알겠어요. 같이 주무세요. 뭘 주무셔요? 뭐 잠 자겄어 이거? 계속 신경 쓰이지. 나 지금 아무렇지 않아. 그치? 너 아무렇지도 안 쳐다봤는데 일종의 되게 진짜 막상 보니까 이게 좀 아까는 그 정도 그래. 솔직히 몇 지나는데 봤다 안 봤다? 그럼 29분 지금 10분 지났어. 제가요? 지금 몇 단어 사용 안 한 것 같은데?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겠는데. 어떻게 알았어요? 못 알아들었어. 나 진짜 티안나게 그냥 저걸 이렇게 살짝 봤는데? 그게 뻔하지요. 그게 제일 궁금할 텐데. 의리를 지켜드리고 싶지만 기약이 없으니 너무 초조하지 마. 파이팅. 가요. 혼자 있으면 더 그치? 마음이 안 좋지. 얘기할 사람도 없고 생각보다 훨씬 늦고 아니 얘기할 게 뭐가 있다고. 뭐 그거는 뭐 손님이 옥수님 얘기할 게 뭐가 있다고 오늘 나랑 데이트하고 왔는데. 여기도 질투가 있네. 나한테 오면 되지. 다 있는데 여기. 아이고. 미안해요. 아니, 저도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오늘 또 영수님이 이벤트 해주셨거든요. 꽃다발 사주셨어요. 그래서. 근데 심지어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영호님이랑 안 했지 그때는 뭐 얘기를 더 오늘 하기로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하고 이제 차 타려는데 꽃다발이 있는 거예요. 언제 샀대? 티키타카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저 네.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 티키타카가. 진짜 중요해요. 저도 그게 사실 1순위고 1순위죠. 그럼 2순위는? 2순위?
꽁해 있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. 아 그러면 만약에 싸우면은 어떻게 풀어요? 아 이게 이제 비면 일단 들어가. 아, 잠깐만 들어가자. 어? 너무 아깝다 시간이. 아 아깝죠.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잠깐만 거야? 또 저기 가요? 아, 여기 가요?